내가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오해 한 가지. 배터리를 밤새도록 충전을 해놓으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배터리를 잠들기 전에 꽂아놓고 밤새도록 충전을 하면 과충전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짧아진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전류를 자기가 알아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과충전의 염려가 아주 많이 낮아졌어요. 두 번째 오해,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이 된 다음에 충전을 시키는 게 좋다? 오해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된 후에 충전을 시키게 되면요, 오히려 배터리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충전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반 정도 방전이 됐을 때 충전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와이파이의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제로 와이파이를 꺼두는 편이 배터리 수명에는 좋았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대기 중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소모량이 굉장히 적어요. 모바일 데이터보다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배터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배터리의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신청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금방 다시 뵐게요. 안녕.